자, 그러면 수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질문이 없으니까. 지금까지 배운 거를 좀 잠깐 이야기해 보면,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종류의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을 했어요. 더블 사이드, DSB, 서프레스드 캐리어, AM. 밴디디스가 두배 쓰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더블 사이드 밴드, AM. 그냥 컨벤셔널 AM. 그것도 밴디디스가 두배 쓰는 거죠. 그쵸? 둘 간의 차이는 엔벨롭 디텍터를 할수 있다, 없다라는 차이가 있고, 엔벨롭 디텍터를 하는 이유는 훨씬 더 코스트를 작게 해서, 그러니까 로우 코스트한 리시버를 만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더블 사이드 밴드 서프레스드 캐리어 방식으로 하면 우리가 할수 있는 그 디텍션 방식은 코헤런트한 방식밖에 없는데, 넌코헤런트한 디텍션을 할수 있는 방법이 바로 컨벤셔널한 AM, 즉 시그널의 메시지 시그널이 다 양수의 값을 갖도록 우리가 일종의 어떤 이뭐 노멀라이제이션 시킨 다음에 2를 더해줘 가지고 그렇게 하면 보내면 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그 코스트는 우리가 작게 할수 있지만 어떠한 또그 대가를 치러야 되냐면, 전력이 많은 부분의 전력이 캐리어에 그냥 실리게 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가 특징이 있는 거죠. 그렇죠? 또한 가지, 그래서 이제 파워 이피션트 하지 못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 통신에 있어서 세 가지의 그 디자인의 그 관점, 뭐가 있냐면 스펙츄럴 이피션트 해야 되고, 파워 이피션트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코스트 이펙티브 해야 되고, 그세 가지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 있어서 더블 사이드 밴드 AM은 코스트는 이펙티브 하지만 파워 이피션트 하지는 못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반면 그거와 비교를 해서 더블 사이드 밴드 서프레스 캐리어는 파워 이피션트하다, 적어도 컨벤셔널한 AM에 비해서 라고 말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배운 거가 뭐냐면 싱글 사이드 밴드 AM이에요. 싱글 사이드 밴드 AM은 RF에서 차지하는 주파수 대역, 그러니까 베이스 밴드가 아니라 캐리어의 주파수 대역을 우리가 RF 대역이라고 말을 해요. RF 대역이라고 말을 하면 수 킬로헐츠부터 수백 킬로헐츠부터 보통 저기 광이 바로 전까지, 어떤 빛의 그 웨이브랭스까지 가기 바로 전까지, 그 정도를 우리는 RF 대역이라고 말을 일반적으로 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캐리어 FC는 보통 다 RF 대역이 있어요. 예를 들어 AM이 됐든 FM이 됐든 우리가 그 전화 쓰는 스마트폰에 쓰이는 캐리어도 다 RF 대역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RF 대역에 있는데, 그 RF에서 차지하는 이 밴드위드스가 우리는 RF 밴드위드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렇죠? RF 밴드위드스, 또는 이제까지 무엇이 어떤 밴드위드스라고 말했냐면, 그 밴드위드스를 채널 밴드위드스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 채널 밴드위드스는 무엇과 구별하기 위해서 채널 밴드위드스라고 말을 했냐면, 시그널 밴드위드스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한 거죠. 시그널 밴드위드스는 캐리어를 곱하기 전 메시지 시그널의 밴드위드스가 바로 시그널 밴드위드스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구별들을 해야 돼요. 책에서 봤더니, 여러분들 텍스트북을 봤더니, 그 채널 밴드위드스 또는 제가 말하는 RF 밴드위드스를 책에서는 트랜스미션 밴드위드스라고도 써놓기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송되는 밴드위드스라고 이야기도 해놨는데 다 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실제로 그제 경험에 의하면 트랜스미션 밴드위드스라고 쓰는 경우는 별로 못 봤어요. 실생활에 있어서. 대부분 채널 밴드위드스를 많이 씁니다. 채널 밴드위드스가. 그게 공식적인 어떠한 표준 문서를 보든 그런 데서는 다 채널 밴드위드스라고 쓰고, 엔지니어들끼리 RF 하시는 그 엔지니어 분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그분들은 채널 밴드위드스라기보다는 RF 밴드위드스라는 말을 또 그분들은 많이 씁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그 이해하는
그 입장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쓰는 채널 밴드위드스는 통신 이론을 하고 통신 시스템을 설계하고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통신 표준하고 표준에 관련되어서 전송 방식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한 규정들을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규정적인 차원에서 공식적인 문서가 나오는 거죠. 거기에서는 채널 밴드위드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표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우리 스마트폰에 그 표준화 하려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세계적으로. 그 이름이 3GPP라고 3하고 영문으로 GPP. 그 약자를 제가 까먹었어요. 글로벌 뭐의 파트너십. 뭐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글로벌 가운데가 뭔지 모르겠고 제일 마지막에 파트너십. 그래서 3GPP라고 있는데 그 표준 단체에 가입을 하려면 뭐 돈을 얼마씩 내야 돼요. 큰 돈을. 그래서 대부분 큰 기업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삼성, LG 뭐 그렇게 해서 기업만 받아요. 3GPP의 그 파트너십에서. 그러니까 대부분 통신회사죠. 뭐 SK텔레콤 뭐 그런 회사들이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서 이 전송 방식에 대한 그 표준을 정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각 회사에서는 자기네들이 개발한 기술들이 표준에 들어가게끔 하려고 되게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의 표준화 그룹이다. 그러면 삼성전자 여러 팀들이 있는데 표준화 그룹이 있어요. 그 표준화 그룹에서는 뭘 하냐면 전송 방식, 그러니까 뭐 수신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는데 전송 방식이 본인들이 생각했던 아니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특허, 그 유일한 기술, 그러한 기술로 표준화, 그 표준 시스템에 적용되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표준화에 적용되게 하려면 그 기술이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도, 아, 이거 쓰니까 확실히 좋아진다. 라고 모두가 인정을 해줘야지만이 겨우 채택이 돼요. 그렇게 채택이 되면 로열티라는 걸 우리 그 회사는 받을 수 있는 거죠. 모두 세계 모든 전화기에 똑같은 표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전하고 달리 예전에 2세대까지만 해도 각 지역별로 다 표준이 다르기 때문에 범용도가 그렇게 넓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 표준에 채택됐다 한다면 전 세계 모든 스마트폰 기기에 그 기술이 들어간다라는 거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로열티를 한 전화기에 10원씩만 받아도 엄청난 거예요. 그 기술이 들어가서 받는다라면. 그렇죠? 그러니까 표준화에 많은 노력들을 해요. 각 회사에서. 그 전에 이야기했듯이 3세대, 2세대에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부자가 된 회사가 미국의 퀄컴이라는 회사예요. 너무나 많은 표준들을 다 이렇게 넣었죠. 그리고 그 표준 시스템을 채택한 거가 우리나라가 90년대 중반에 해서 어마어마한 그 로열티를 퀄컴에 우리가 그때 90년대 다 퀄컴에다가 보내줬죠. 퀄컴이 되게 큰 회사가 된 거예요. 그 이후로 우리나라도 되게 표준화에 노력을 하고 일종의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였었는데 기술력이 그때 없었을 때 치러야 될 대가였는데 그 대가를 훨씬 지금은 그 대가만큼의 수업료를 내고 지금 훨씬 이렇게 우리나라도 이렇게 앞장서 있는 그런 위치인 것 같아요. 통신에 있어서.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러한 표준화의 문서에 보면 그 표준화의 문서의 하나하나의 문구들을 이제 이해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거기에 이제 채널 밴드위드스의 입장 그 용어 또 시그널 밴드위드스와 어떻게 다른지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배워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통신을 공부한다라고 한다라면 이렇게 통신 회로적인 그런 면이 아니라 그 전화 우리 통신 분야에 있는 교수님들 특히 그 통신의 어떤 이론들을 가르치시는 교수님 우리 학부에서는 저하고 이인규 교수님하고 그다음에 이상현 교수님하고 그렇게 그다음에 허준 교수님 그런 분들이 이제 통신 어떻게 보면 표준화하고 관련된 이론적인 이야기들을 이제 하는 거죠. 그렇죠? 그 하나 위에 레벨의
이제 백상원 교수님이라든지 강충구 교수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이제 맥레이어 그 처리하고 그 데이터들을 어떻게 라우팅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금방 싱글 사이드 밴드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 싱글 사이드 밴드가 밴드 디스 이피션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는 싱글 사이드 밴드 모듈레이션을 밴드 그 스펙츄럴 이피션트 함에도 불구하고 많이 쓰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쿼드러처 모듈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별로 쓸 필요가 없어요. 쿼드러처 모듈레이션은 똑같은 밴드위드스를 SSB하고 똑같은 밴드위드스를 차지하면서 복잡도도 훨씬 적은 방식으로 전송할 수 있기 때문에 쿼드러처 모듈레이션을 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자세히 이야기를 안 했어요. 지난 시간 끝날 때 우리 학생이 질문해가지고 제가 그 학생한테 자세히 설명을 해줬었어요. 그래서 궁금한 게 있으면 그 학생한테 물어보라고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그 부분에 다시 리뷰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두 가지를 배울 거예요. 시간이 남으면 세 가지를 배울 거고.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가 뭐냐면, FM의 밴드위드스를 정확하게 구하는 방법을 배울 겁니다. 그렇죠? 다음에 두 번째가 FM으로 전송된 신호를 받고 캐리어에 실려서 받잖아요. 그걸 받고 그 신호를 받고 거기에서 메시지 시그널이 무엇인지 꺼내는 것.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디모듈레이션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리시버에서 하는 거가 디모듈레이션인 거죠. 리시버에서 하는 디모듈레이션의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FM에서는. 첫 번째 방식이 뭐냐면은, 미분기를 사용한 디모듈레이터. 영어로 하면 디퍼런시에이터 베이스드 디모듈레이터라고 말을 하고요. 두 번째 방식이 뭐냐면, 페이즈 락트 루프, PLL 기반 디모듈레이터라는 거가 있습니다. 그렇죠?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식을 오늘 배우고 시간이 남으면 이제 두 번째 방식인 PLL 방식을 할 텐데, FM을 디모듈레이션 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디모듈레이션 방법이 있다고 했는데, FM을 디모듈레이션 한다는 것 자체를 익히는 건 그렇게, 먹고 사는데 그렇게 중요치는 않아요. 실제로. 하지만, 그거를 배우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시그널 프로세싱 하는 것들의 좋은 예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푸리에 트랜스폼을 이렇게 쓸수 있구나라는 예제의 하나의 아주 좋은 예제인 거죠. 이렇게 시그널이 있었을 때 필터를 어떻게 디자인했더니 이렇게 나오더라라는 거에 어떤 아주 쉽고도 확실한 예제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배우고 싶고요. 두 번째 배우는 디모듈레이션의 방식인 PLL 기반 디모듈레이션. 그 PLL의 약자는 Phase Locked Loop이라는 거의 약자인데, 그 PLL 그 자체가 되게 중요해요. PLL의 역할이 무엇이고, PLL 아래에 있는 VCO라는 어떤 그 블락이 있는데, Voltage VCO, Voltage Controlled Oscillator라는 블락이 있는데, 그 블락의 역할이 무엇이고, 그 블락의 인풋이 무엇이고, 아웃풋은 어떻게 나오는지, 그거에 대한 이해는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왜 매우 제가 중요하다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냐면 꼭 통신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여러 군데 쓰이고 있고 그걸 아는 거가 여러분들한테 이 전기전자 분야 나왔을 때 되게 많이 쓰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세 가지를 배울 겁니다. 첫 번째가 FM 시그널의 밴드위드스, 정확한 밴드위드스 구하는 거. 두 번째가 디모듈레이터에 대해서 배우는데, 디모듈레이터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 방식이 디퍼런시에이터를 쓰는 방식, 두 번째 방식이 PLL을 쓰는 방식.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방식을 배울 거다라는 거죠. 자, FM 모듈레이션의 FM 시그널의 밴드위드스를 우리 지난 시간에 내로우 밴드 시그널인 경우에 대해서 배웠더니 어떻게 나왔어요? 밴드위드스가 내로우 밴드 시그널이다라고 한다라면 먼저 FM
시그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메시지 시그널 MOVT가 있는데 그 MOVT가 캐리어에 전송되는 시그널의 인스턴테니어스 프리퀀시와 비례관계가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FM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코사인 2파이 FCT 플러스 2파이 KF 그 다음에 인티그레이션 제로에서 T까지 그 다음에 메시지 시그널 M of tau D tau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캐리어 프리퀀시의 인스턴테니어스 프리퀀시를 구하면 FC 플러스 KF M of T 즉 KF는 일종의 컨스턴트한 밸류이고 M of T와 비례하는 그러한 관계에 있다라고 해서 우리는 FM이다 라고 말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자 그거를 한번 보면 FM 시그널은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지난 시간에 네로밴드 시그널이다라고 한다라면 제가 이거를 FOT라고 한다라면 네로밴드 시그널이다라고 한다라면 이 값을 매우 작게 해가지고 그러면 FOT가 매우 작아서 이거를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전개를 하면 우리가 사인 phi of t는 phi of t로 어프락시메이션 되고 코사인 phi of t는 1로 어프락시메이션 돼 가지고 일종의 더블 사이드 밴드 AM 방식처럼 그냥 컨벤셔널한 AM과 거의 비슷한 형식으로 유도됨으로써 밴드 리듀스가 시그널의 두 배 정도 차지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쵸?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네로우 밴드 시그널 어프락시메이션이라고 말을 할게요. 어프락시메이션으로 하면 채널 밴드위드스를 제가 BW라고 한다라면 BW가 약 2W가 되겠다라는 거를 지난 시간에 했다라는 거죠. 그쵸? 자, 이거는 그 네로밴드 시그널 어프락시메이션이기 때문에 어프락시메이션이에요. 이제 이그젝트한 네로밴드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서 정확한 밴드 리듀스가 얼마인지를 이제 계산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거를 이제 배우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exact bandwidth of FM 일반적인 메시지 시그널에 대해서 exact한 bandwidth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첫째, 왜냐하면 non-linear한 이 FM 시그널의 특성에 의해서 이것들을 정확하게 어떤 메시지 시그널이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이렇게 메시지 시그널이 이런 형태가 되어 있었을 때 채널 밴드 리듀스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는 전송되는 U of T의 푸리에 트랜스폼의 그림이 어떻게 되는지를 그림으로서 알 수가 있는데 FM 같은 경우는 쉽지가 않아요. 딱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다른 어프로치를 사용을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어떤 어프로치를 쓸 거냐면 메시지 시그널이 이렇게 코사인 2파이 FMT일 때 그래서 이거의 스펙트럼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0 여기 FM-FM 이런 식으로 나오는 그러니까 밴드위드스가 FM 이하에서 마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보자 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쵸? 이렇게 그리고 FM은 FC보다 물론 훨씬 더 작은 이러한 시그널에 대해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될 거냐면 U of T는
UOT는 AC 코사인 2파이 FCT 플러스 2파이 KF 그 다음에 0에서 T까지 무엇이었냐면 코사인 2파이 FM 타우 D타우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렇죠? 자, 이거 적분만 해보면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2파이 KF 그 다음에 2파이 FM 그 다음에 사인 2파이 FM T가 되겠죠? 이 부분을 적분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2파이 2파이 없어지고 이거가 KF KFM 사인 2파이 FM T 라고 놓을 테고요. 요거를 노테이션 가볍게 하기 위해서 베타라고 놓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값은 베타 사인 2파이 FM T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지난 시간에 이 강의 노트 안 올려줬는데 왜냐면 이거 이어서 제가 올려주려고 안 올렸거든요. 이거 같이 해가지고 올릴 테니까 그 참조하시고요. 그래서 U of T는 AC 코사인 2파이 FCT 플러스 베타 사인 2파이 FMT 이렇게 쓸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전송되는 FM으로 그 변조가 된 신호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거를 이렇게도 쓸 수가 있을 거예요. AC도 안에다 집어넣어서 리얼 펑션 AC 2에 J2파이 FCT 그 다음에 엑스포넌트 J 베타 사인 2파이 FMT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쓰는 거가 어렵지 않죠. 여기 리얼텀 해가지고 엑스포넌셜 그 오일러 공식을 써가지고 저렇게 표시할 수 있다라는 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거 듣고 다음 학기 통신 시스템 2 강의 들을 때도 그때 이제 디지털 통신을 배우는데 되게 중요해요. 디지털 통신은 그 통신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되게 중요하고 지금 통신이 여러 군데 쓰이기 때문에 저는 뭐 나중에 어떤 분야를 가더라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통신 시스템 2 같은 경우. 그런데 거기에서 그걸 잘 하려면 요 부분을 잘 익혀야 돼요. 이게 정말 같다라는 거가. 그러니까 쉽게 아 저거 같지. 그렇게 바로 코사인을 쓰면 엑스포넌트에 그 J 어쩌고 저쩌고 쓴 다음에 그거에 리얼 텀을 취하면 코사인이 나오고 이미지너리 텀을 쓰면은 사인이 나온다.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걸 너무너무 익숙하게 하고 그렇게 갑자기 나왔을 때 아 같지 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것만 조금 그 많이 그 익숙해지면 훨씬 쉬워져요.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자,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요것만 한번 볼게요. 요것만 2의 J 베타 사인 2파이 FMT 요것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시그널은 컴플렉스 시그널이죠. 첫째, 컴플렉스 시그널이고 이 시그널은 피리아딕 시그널입니다. 그렇죠? 피리아딕 시그널이다. 그러면 피리어드가 얼마일까요? 피리어드가 one of FM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거 쉽게 알 수 있는데 sin 2pi FM T 대신에 T 플러스 TM 분의 그 T 플러스 TM 집어넣으면 FM 곱하기 TM이 정수배만 되면 2pi의 정수배가 되기 때문에 사인 2파이가 되는 부분은 그냥 사인 여기 2파이 FMT와 같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하는 거는 뭐냐면 여기 T 대신에 T 플러스 TM을 넣어도 똑같이 이 함수가 나오면 피리아딕 시그널인 거죠. 그렇죠? 이거를 더 제너럴하게 이야기하면 KTM. 그렇죠? 이 TM을 뭐라고 한다고 했냐면 펀더멘탈한 피리어드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FM은 뭐냐면 펀더멘탈 프리퀀시가 되는 거죠.
자, EAJ 베타 사인 투 파이 FMT가 피리아딕 시그널이다 하면 바로 생각나는 게 뭐예요? 피리아딕 시그널은 무엇으로 표시할 수 있다? 프리 시리즈로 표시할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EAJ 베타 사인 2 파이 FMT는 어떻게 표시할 수가 있을 거냐면 n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소위 말하는 프리 시리즈의 코이피션트 cn 그 다음에 e의 j 2 파이 n FMT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프리 시리즈의 코이피션트 cn 값만 우리가 구하면 돼요. 그렇죠? cn 어떻게 구하는지 기억나죠? 그렇죠? 자, cn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cn은 피리어드 분의 1 1 of tm이죠. 1 of tm인데 tm이 fm의 역수니까 fm하고 같죠? 그다음에 0에서 tn까지 한 주기까지 적분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뭐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마이너스 2분의 tm에서 2분의 tn까지 해도 한 주기 동안만 적분을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x of t가 무엇이냐면 e의 j 베타 사인 2파이 fmt 이게 바로 x of t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그 우리가 프로젝션 하려고 하는 축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뭐냐면 e의 마이너스 j 2파이 n fmt dt 이렇게 쓸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프리 시리즈의 코에피션트 구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 문제를 이제 이 문제 쉽게 적분할 수 있는데 어려워 보이지만 아주 쉽습니다. 이 적분이. 어떻게 하면 2파이 FM을 FMT를 제가 람다라고 이렇게 체인지 오브 베리어블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T는 2파이 FM분의 람다 이렇게 되고 자 이걸 통해서 DT는 2파이 FM분의 D람다 이렇게 되죠? 자 이걸 그대로 써보겠습니다. 여기 TM은 여기 T에다가 TM일 때를 대입해보면 무엇이 되냐면 FM 곱하기 TM이 1이 되니까 이 구간이 0에서 2파이가 되겠죠? 첫 번째 그 다음에 엑스포넌트 j 베타 사인 람다 람다가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e의 마이너스 j 2파이 n fm t 대신에 뭘 집어넣냐면 2파이 fm 람다 집어넣으면 되죠. 그 다음에 요 dt 대신에 2파이 fm d 람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fm 캔슬 되고 2파이 분의 1 0에서 2파이까지 e의 j 베타 사인 람다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큰 가로 칠게요. 그 다음에 2파이 fm 2파이 fm 쟤에서 마이너스 n 람다 그쵸? 그 다음에 d 람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쵸? 이제 적분 다 된 거예요. 이거가 뭐냐면 이게 바로 여러분들 다 당연히 까먹고 있었겠지만 이게 베셀 펑션의 정의입니다. 베셀 펑션의 이게 베셀 펑션 of the first kind of order n n차의 첫 번째 종류의 베셀 펑션입니다. 그렇죠? 기억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베셀 펑션하고 저런 거가 베셀 펑션으로 정의되는구나 라는 거를 그냥 오늘 그냥 베셀 펑션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어렴풋이 생각이 나잖아요. 베셀 펑션은 어디에서 여러분들이 처음 배웠을 거냐면 대학교 2학년 때 그 공학 수학 배웠을 때 미분방정식 배우죠. 미분방정식 배우죠. 2차 미분방정식의 어떤 형태의 솔루션이 베셀 펑션이에요. 그렇죠? 그걸 기억하지 않아도 돼요. 저도 오늘 찾아보고 다시 한번 그때 보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고 말을 하는 거 아니고. 그렇죠? 어쨌든 간에 이 그 프리에 시리즈의 코에피션트가 베셀 펑션으로 나온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C에는 JM 베타다라고 쓸 수가 있어요. 자, 베셀 펑션 이따가 조금 성질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줄게요. 이거 유도 다 끝나고 나서 아까 무엇이라고 그랬냐면 E의 J 베타 사인 2파이 FMT가 피리아딕 시그널이기 때문에 푸리에 시리즈로 전개가 가능한데 푸리에 시리즈 코이피언트를 구해봤더니 무엇이 나왔냐면 JM 베타가 나온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J 2파이 N FMT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무엇을 했냐면 아까 U of T는 리얼 펑션으로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AC, E의 J, 2파이 FCT와 그 다음에 E의 J, 베타, 사인, 2파이 FMT 이렇게 모듈레이트 된 시그널을 이런 형식으로 썼잖아요. 그렇죠? 자, 이거 대신에 푸리에 시리즈로 나타낸 걸 이 안에 넣겠습니다. 그러면 AC, 이것도 AC를 조금 더 쓰기 위해서 이렇게 쓸게요. N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AC, JM, 베타 E의 J, 2파이 FCT 플러스 베타 사인 2파이 FMT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이제 류를 취해 볼게요. 류를 취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2파이 FMT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렇죠? 아까 이렇게 왔던 거 쉬웠던 것처럼 이렇게 되돌아가는 것도 쉬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죠. 틀렸어요? 틀리면 빨리빨리 말해줘요. 틀렸어요? 위에 J 베타 사인 2파이 FMT J 베타 사인 2파이 FMT 그래서 E의 J 2파이 FCT J 베타 사인 2파이 FMT 그래서 J 2파이 FCT 플러스 베타 사인 2파이 FMT 어디 어디? 위에서 두 번째 줄, 밑에서 두 번째 줄. 베타 사인? 아 N이. 아, 예, 예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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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의 급수로 나타내야 되는데. 잘했습니다. 아, 진짜 고마워요. 알려줘서. 자, 여기가 뭐가 될 거냐면 E의 J 2파이 FCT 그 다음에 여기 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E의 J 2파이 N FMT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될 거냐면 2파이 N FMT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죠. 이거 다시 써보면 N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AC, JM, 베타 코사인 2파이 FC 플러스 N, FM, T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제가 오기 전에 꼭 한번 유도를 해보고 와요. 아침에. 그래도 틀려요. 이렇게. 딴 생각하고 있다가 집중을 안 하면 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보고 틀리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니까 시험을 못 봤다고 해서 좌절하면 안 돼요. 그렇죠?
다음부터는 저도 두 번을 풀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된 걸 보면 여러분들 아까 메시지 시그널이 무엇이었냐면 어떤 메시지 시그널이었냐면 M of T는 코사인 2파이 FMT를 보냈어요. 그랬는데 전송되는 시그널을 보면 전송되는 시그널은 U of T는 AC 코사인 2파이 FCT 플러스 베타 사인 2파이 FMT 이런 형태인데 이거가 이거하고 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이런 표시로 나타냈을까? 이걸 보면은 여러분들이 주파수 지금 뭘 구하려고 이런 표시대로 했냐면은 밴드위드스를 알고 싶어서 FM의 정확한 밴드위드스를 알고 싶어서 이 그림을 그린 거예요. 예제로서 이러한 메시지 시그널을 보냈을 때 밴드위드스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그걸 통해서 대략적으로 일반적인 메시지 시그널 W라는 밴드위드스를 가진 메시지 시그널을 보내면 어떻게 될지를 또 추측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 보고. 알겠죠? 이걸 하는 이유가. 그러면 이 시그널을 보면 이 시그널을 보면 밴드위드스가 어디에 신호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밴드위드스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시그널을 후레 트랜스폼하면 되는 거야. 그렇죠? 후레 시리즈는 피리아딕 시그널에 대한 일종의 표시 방법인 거에 비해서 후레 트랜스폼은 정확하게 T는 다 사라지고 F에 대한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거를 후레 트랜스폼 하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요? 자, U of T는 JN 베타 코사인 2파이 FC 플러스 NFN T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봅시다. N은 0일 때 양수만 볼게요. 양수만 일단 N은 0일 때 N은 0이면 코사인 FC T가 되죠. N 곱하기 FM에서 N은 0이면 코사인 2파이 FC T가 되죠. 그 다음에 앞에는 J0 베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FC에 요만큼이 생기는데 이 크기가 아마 2분의 AC J0 베타가 될 거예요.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하나가 코사인 안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N은 1이면 똑같이 코사인 2파이 FC 플러스 FMT죠? 그쵸? 그 다음에 앞에 있는 후레 시리즈의 코이피션트는 일종의 상수이기 때문에 후레 트랜스폼을 시켰을 때 그 상수는 리니에러티 프로퍼티에서 그대로 곱해져서 가요. 크기로 그대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될 거냐면 FC 플러스 NFM에 FC 플러스 FM에 하나가 뼈 쪽 나올 텐데 이 크기가 얼마가 될 거냐면 2분의 AC J1 베타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J1 베타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N은 마이너스 1일 때 한번 봅시다. N은 마이너스 1일 때 어떻게 될까요? N은 마이너스 1일 때 FC 마이너스 FM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 생길 것이다 라는 거죠. 여기에 뭐가 될 거냐면 2분의 AC J의 마이너스 1의 베타만큼 하나 생기는데 이 지점이 FC 마이너스 FM이 되겠다 라는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N은 2일 때 해봅시다. N은 2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비슷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쵸? 이게 뭐냐면 여기가 FC 플러스 2FM FC 플러스 3FM 여기가 FC 마이너스 3FM이 되겠다라는 거죠. 여기가 FC 마이너스 2FM. 그래서 끝도 없이 갈 거예요. 끝도 없이 스펙트럼을 그려보면. 그쵸? 여기 2분의 1이 왜 붙었냐, 코사인을 하면 여러분들 모듈레이션 티어럼에 의해서 2분의 1로 바뀌죠? 그렇죠?
그 모듈레이션 CRM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코사인을 또 오일러 공식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치? 엑스포넨셜 형태로. 그 다음에 풀리 트랜스폼하면 델타 펑션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그쵸? 자, 이렇게 해서 그려보면 이쪽에 0을 기준으로 해서 반대쪽에 이거 똑같은 스펙트럼이 나타날 거야. 그쵸? 자, 이렇게 나타낼 건데 이거를 보면 뭐라고 나타낼 수가 있냐면 밴드위드스는 인파이나이트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인파이나이트하다. 그러니까 무한대로 밴드위드스가 있다. FM 시그널은 그렇게 표시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베셀 펑션의 특징을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게 FC를 기준으로 해서 양쪽으로 퍼져 나가죠. FC 플러스 FM, FC 마이너스 FM, FC 플러스 2FM, FC 마이너스 2FM 그런 식으로 퍼져 나가고 있죠. 첫 번째 개수는 J0 베타, 두 번째는 J1 베타, 여기 J 마이너스 1 베타, 그다음에 양쪽에 J2 베타, J 마이너스 2 베타 그런 것들이 계속 있으면서 그게 크기일 거란 말이죠. 이그 프리퀀시가 있는 거의 크기가 될 텐데 이 크기가 되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이 크기는 그 프리퀀시 대역에서의 에너지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거의 제곱값이 에너지가 될 거예요. 제곱값이 에너지가 될 거기 때문에 될 거기 때문에 어느 주파수 대역에 무엇이 얼마만큼 있는지 그걸 알려면은 크기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여기가 스펙트럼을 그렸는데 FC를 기준으로 있고 이게 점점점 줄어드는 형태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게 끝도 없이 가지만 에너지의 예를 들어 99%가 한이 정도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FC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2FM이니까 4FM 이 크기가 여기에 에너지가 99%가 있다라고 하면 밴드위드스를 무한대로 보는 것보다는 채널 밴드위드스가 FM의 4배다라고 말을 해도 괜찮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여기에서 밴드위드스를 한번 저기 베셀 펑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가 있대요. 저도 보고 아는데 이걸 보고 아는데 이러한 2차 저기 미분 방정식에 대한 솔루션을 풀어보면 뭐 J 알파 X 이런 형태로 나타난대요. 그렇죠? 근데 J 알파 X는 뭐 시리즈로도 나타낼 수가 있고 이런 시리즈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고 아까 적분 형태로도 나타낼 수가 있다라고 그래요. 적분 형태로도 나타낼 수가 있는데, 나타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아까 적분 형태로 나타내면 2파이분의 1, 그 다음에 0에서 2파이까지, 2의 j, 그 다음에, 알파 사인 베타, 알파 사인 x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x. 아, 여기가 람다가 되겠네. 람다. 하면 D, JM, 베타. 아, 여기, 베타가 되고 여기가 N이 되네요. 잘못했네. 그래서 D, 람다. 하면은 요 식이 바로 요거하고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봤더니 만약에 N이, 여기 알파가 인테저다. 그러면 요런 관계가 있대요. N이 이분일 때는 같고, N이 아드일 때는 그 아드시메트릭 그냥 부호만 바뀐 이러한 값을 가지고 있는 거가 베셀 펑션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거를 보면 그래프를 그려본 거예요. 이 그래프는 되게 많이 쓰일 거예요, 앞으로. 그러니까 통신 시스템 1에서는 딱한번 나와요. 여기에서. 통신 시스템 2에서는 몇번 나와요. 이동통신공학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적어가지고 무엇인가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가 나와요. 뭐 시스템을 어떻게 설계하는지. 저 그래프 하나만 가지고, 아, 저러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그렇죠? 수업을 들으면. 자, 이 그래프를 보면 J0 베타. 그러니까
Bessel function of the first kind인데 오더가 0인 아주 가장 그 기본적인 베셀 펑션인데 J0 베타의 형태를 베타 값에 따라서 그림을 그려본 거예요. 베타 값에 따라서. 그렇죠? 그래서 J0 베타일 때 베타는 0일 때 1을 갖고 특징이 뭐냐면 점점 이렇게 작아져요. 점점 오실레이션 되지만 점점 작아지는 형태로 돼 있어요. J0 베타가 J1 베타도 마찬가지예요. J1 베타도 점점 작아지는데 얘는 베타는 0일 때 0을 가져요. 그러니까 J0 베타만 빼고 나머지 오더가 1, 2, 3 모든 거가 다 베타는 0일 때 1을 가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J1 베타, J2, 3 이렇게 오더가 커지면 커질수록 처음 시작점이 점점 작아지는 거죠. 이 베타 크기에 따라서 베타가 같은 베타라고 하더라도 n이 작을수록 첫 시작점이 되게 n이 작을수록 큰 값을 갖는 거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뭐 정확하게 어떤 값이 아니라 대충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봐라. 그러면 J0 베타만 하나 0에서 1을 갖고 나머지는 0에서 0을 갖는 형태로 가지지만 어떤 식으로 이렇게 되는지 그래프의 형태를 기억을 하는 거는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조금 전에 여기에서 이게 J0 베타고 제가 2분의 A씩 빼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J1 베타인데 여기가 J-1 베타는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는 J1 베타의 마이너스 취한 거하고 똑같다고 그랬어요. N이 홀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원래대로 그림을 제대로 그리려면 얘가 양수면 음수, 얘가 음수면 양수 이런 식으로 그려야 되겠죠. 그림을. 그렇죠? J2 베타, 여기가 J2 베타인데 J2 베타는 J-2 베타하고 같아요. 짝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갔죠. J3 베타는 또 J3 베타가 있고 여기는 J-3 베타는 J3 베타와 마이너스의 관계가 있다. 라고 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쵸? 베타가 여기서처럼, 베타가 예를 들어 한 2 정도 된다고 한다. 여기 예를 들어 이 지점. 이 지점이 무슨 지점이냐면 J1, 싹 지워야 되겠네. 여기. 자, 이 지점이 무슨 지점을 나타내냐면 J1 베타가 J2 베타보다 큰 지점. 3보다 조금 작은 이 지점. 이 지점 전에 베타 값이 있다라면 여기에서 이게 점점 작아지는 형태가 될 거예요. 그러겠죠? 만약에 베타가 여기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J2 베타가 J1 베타보다 더 커가지고 그렇죠? 2FM 쪽에 에너지가 더 많이 있겠죠. 그렇죠? 그런 것을 생각해서 우리는 스펙트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조금 전에 제가 적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 적분을 보여주면서 자, 다 풀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 풀었다. 수학에서 다 풀었다라는 거의 의미는 클로스드 폼을 구했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클로스드 폼은 뭐예요? 정확하게 적분의 형태를 빠져나와가지고 어떤 값이 딱 나와야지만 우리가 보통 클로스드 폼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적분 형태로 나왔는데 다 풀었다라고 하는 소리는 뭐냐면은 최 형태가 클로스드 폼이다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와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클로스드 폼에 우리가 정의를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자, 클로스드 폼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원하는 프리시전, 정확도만큼의 값을 얻을 수 있으면 항상 예를 들어 10의 마이너스 6승, 6자리, 10의 16승, 16자리까지 정확하게 인티그레이션에 맞는 값을 구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10, 17자리도 정확하게 구할 수 있느냐, 18자리도 구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N스 프리시전까지 구하고 그 다음번 N 플러스 1 내 프리시전도 구할 수 있으면 우리는 클로스 폼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컨벌지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컨벌지 하는 형태의 인티그레이션 폼이라면 저렇게 인티그럴 폼으로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클로스 폼이다 라고 말을 해요. 더더구나 이거는 요거를 막 수학자, 수학 푸는 사람들이 막 이걸 어떻게 해가지고 변형시켜가지고 뭐 해가지고 구한 거가 아까 말한 시리즈 형태로 나와요. 그 형태는 저도 구할 수는 없지만 복잡해가지고 그런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클로스드 폼이라고 말을 해요. 그렇죠? 저 인티그레이션도 가능해요. 어떻게 컴퓨터로. 어떻게 하냐면 저 인티그레이션 여러분 매틀랩이나 뭐 매스매티카 그런 소프트웨어를 쓰면 저 인티그레이션이 가능한데 그 컴퓨터 안에서는 인티그레이션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가 0에서 2파이다. 그러면은 0에서 2파이까지를 조각으로 나눠요. 델타 조각으로. 델타를 작게 하면 할수록 우린 프리시전을 더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매스매티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냐면 저 인티그레이션 해놓고 컴마 해놓고 프리시전 16 또는 20 그렇게 써놔요. 그렇게 써놓으면 매스매티카 그 프로그램 안에서 델타 값을 정하는 거와 똑같아요. 그 사각형의 요 델타 스텝 사이즈를 얼마나 작게 할 것인가. 그러면 시간만 더 걸릴 뿐 정확한 값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어떤 함수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 이게 마이너스 저기 무한대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라면 대체 트렁케이션을 어디서 시켜야 될지. 그리고 트렁케이션 시키고 나서 그 다음으로 갔을 때 얘가 컨벌지가 안 하고 다이벌지가 될지. 그걸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어떠한 그 함수 특이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우리는 클로스드 폼이라고 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베셀 펑션은 특히나 이렇게 테이블로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도서관 가서 베셀 펑션 하면 베셀 펑션이 이렇게 두꺼운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에 뭐가 적혀 있냐면 테이블로 다 베타가 얼마일 때 n은 0일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베타가 0부터 해갖고 쭉 모든 값을 소수점 0.00001, 0.0002 해갖고 그 값이 얼마인지 쭉 나와 있는 책이 이렇게 있어요. 그 책을 언제 만들었을 것 같아요? 1700년대, 1800년대 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그 인티그레이션 방법에 의해서 델타를 나눠가지고 그걸 계산한 거야. 계속 그 시기에. 몇십 년 동안 그 계산을 한 거예요. 하고 테이블로 만든 거예요. 그게 왜 가능했냐면 제 생각에 스마트폰이 없어서 TV도 없고 그래서 그걸 적분하는 걸 재미로 삼아서 계속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테이블이 있어가지고 그 테이블을 가지고 우리는 이 스펙트럼을 그릴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자. 예제를 하나 나타내는데 제가 예제 빨리 훑고 지나가겠습니다. 이런 형태의 시그널 U of T는 AC 코사인 2파이 FCT 플러스 Phi of T 이 시그널의 파워가 얼마냐? 파워를 제가 PU라고 하면 PU는 얼마냐면 2분의 AC 제곱입니다. 2분의 AC 제곱. 그렇죠? 2분의 AC 제곱. 이거가 여러분들 팍 그냥 이제는 툭 찌르면 툭 나와야 돼요. 코사인 2파이 FCT 플러스 어떠한 형태. 이거의 파워 2분의 AC 제곱 나와야 돼요. 그렇죠? 이거를 증명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어떤 시간 T 동안 이걸 제곱을 하죠. 코사인 제곱 2파이 FCT 플러스 Phi of T.
이렇게 되죠? 자, 이거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4파이 FCT 플러스 FOT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적분하면 항상 0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빨리 오실레이션 되는 거가 피리아딕 시그널이기 때문에 피리아딕 시그널 적분하면 0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것도 한 주기 동안. 그러면 이 부분이 남는 거 뭐냐? 2분의 AC제곱만 남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파워를 구하기 때문에 파워는 여기에다가 이 시간분에 하고 T를 무한대로 보내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요거가 리미트 T가 무한대로 보낼 때 2분의 AC제곱 T가 나오는데 T 여기 약분해가지고 요 하나만 나오기 때문에 AC제곱분의 2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FM이라든지 페이즈 모듈레이션은 파워가 일정해요. 일정해요. 그쵸? 캐리어 파워 2분의 AC제곱으로 일정해요. 하지만 그 전에 배웠던 AM은 그렇지 않아요. 메시지 시그널 파워에 따라서 달라져요. 메시지 시그널의 파워가 변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시그널도 변화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거의 예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이거 빨리 보고 넘어갈 테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꼭 다시 집에 가서 프랙티스를 한번 해보세요. 캐리어 프리퀀시가 그러니까 AC가 10이라는 뜻이고 캐리어가 FC라는 이러한 캐리어 시그널에 메시지 시그널이 코사인 2파이 FCT를 보내는 경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거에 의하면 2파이 곱하기 10T니까 요거가 20파이라는 거니까 FM이 10이라는 거죠. 그쵸? 아까 우리가 구했던 경우에 대해서 그리고 KF를 50이라고 놨어요. KF를 50이라고 자 이랬을 때 밴드위드스를 정하고 싶은데 밴드위드스를 어디까지 정하라 라는 거냐면 99%를 차지하도록 그거의 에너지가 99%가 되도록 그 소리는 뭐냐면 토탈 이 파워가 50이니까 50에 99%니까 0.99 곱하기 50보다 크도록 만들어줘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메시지 시그널을 보면 U of T는 10 cosine 2pi FCT 2pi KF를 M of tau로 적분하는 거죠. 그쵸? 적분했더니 여기가 5 sin 20pi T 그래서 베타는 5라는 소리죠. 그쵸? 베타는 5이기 때문에 프리 시리즈로 나타내고 표시를 해보면 우리는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냐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AC, JM, 베타 아까 나왔죠? 코사인 2파이 FC에다가 NFM 여기 가로가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NFM, T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AC가 10이었고 베타가 5였기 때문에 JN 5, 2파이 FC 그 다음에 여기 FM이 10이었기 때문에 10N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스펙트럼을 그려보면 어떻게 될 거냐면 FC 하나 나오고 여기 10 플러스 FC 그 다음에 여기 20 플러스 FC 이런 식으로 FC 더하기 NFM FC 더하기 10 곱하기 N 요 순간에서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가 되고 하나는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되고 이런 식으로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 이 부분에 차지하는 파워를 각각의 코사인 아까 코사인 뭐라고 그랬냐면 AC 코사인 2파이 FCT 플러스 FOT 요거의 파워가 2분의 AC 제곱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의 각각의 파워는 2분의 여기 AC 제곱 100 그 다음에 여기 JN 제곱 5 이거의 파워인데 스펙트럼이 어느 부분까지 마이너스 K에서 K까지만 딱 끊어서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 K는 어디서 끝나냐면 전체 파워가 50% 이상이 되는 그 K 그거를 찾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찾았더니 K는 6이 되어서 찾아봐가지고 이제 베타는 5를 집어넣어서 J05, J15, J25, J35, J55 그 값들이 무엇인지를 다 하나씩 넣어본 다음에 하나씩 K를 늘려가면서
늘려가면서 초고가 0.99 곱하기 50보다 큰지 작은지를 봐서 밴드 지수를 정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했더니 K는 6이 나와서 여기로 6, 여기로 마이너스 6 해서 120Hz가 바로 RF 시그널, RF의 밴드 지수 또는 채널 밴드 지수, 책에서 말한 것처럼 트랜스미션 밴드 지수라고 구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주제가 끝났어요. 그렇죠? 첫 번째 주제가 끝났는데 아직 안 끝났네요. 해보니까 뭐가 있냐면 그러면 일반적인 메시지 시그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일반적인 메시지 시그널에서는 이렇게 코사인 2파이 FMT는 정확하게 나왔는데 일반적인 메시지 시그널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맞겠느냐? 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여기서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은 U of T가 AC cosine 2pi FCT 플러스 여기가 뭐였냐면 FM KF sine 2pi FMT 이렇게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가 아까 뭐라고 나왔냐면 베타라고 나왔었어요. 베타라고. 그런데 이제 베타는 KFFM인데 이 FM이 우리는 일반적인 경우에 W라고 놓는다라면 일반적인 밴드디스로 우리가 어프락시메이션에서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쓸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무엇이었냐면 그 FM의 조금 전에 예제를 보면 이렇게 FM에 지금 어떻게 되었냐면 여기 6 이었으니까 2 곱하기 6FM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2를 앞에서 10이라고 안 하고 2를 하는 거는 뭐냐면 여기 6개에다가 이쪽에 마이너스로 되는 6개를 합쳐서 저는 2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렇죠? 이 6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오냐면 에너지가 99% 이상이 되도록 하는 지점 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거를 요 아까 이 경우에 베타가 무엇이냐면 베타는 5였어요. 베타는 5. 그래서 많은 실험을 해봐요. 베타는 5, 베타는 6일 때, 베타는 3일 때 많은 실험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대략적으로 베타 플러스 1 이 6이 되고 여기에다가 두 배를 한 다음에 W를 한 거하고 비슷하더라 라는 결론을 봐요. 그러니까 이런 결론은 뭐냐면은 경험에 의한 실험에 의한 결론이잖아요. 정확한 이론에 대한 결론이 아니라 정확한 어떤 예제에서 구할 수 있는 정확한 밴드 지수를 가지고 우리가 추적을 해서 그거가 맞는지를 봤더니 대략적으로 에너지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더라. 이런 걸 뭐라고 하면 rule of thumb이라고 말을 한 거죠. 그냥 어떤 정량적인 해석이 나온 거가 아니라 이렇게 이 정도로 되는 정도의 rule of thumb에 의해서 밴드 그 채널의 밴드디스가 2 베타 플러스 1 그다음에 W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어프락시메이션 하면 맞더라라는 룰을 뭐라고 하냐면 칼슨스 룰이라고 말을 합니다. 칼슨스 룰. 그러니까 장황하게 이제까지 설명했지만 그렇게 중요치는 않아요. 중요치는 않아요. 그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정도지 우리가 실생활에 있어서 아마 우리 조교도 듣고 있는데 아마 처음 듣죠? 기억 안 나죠?
왜냐하면 쓰이지 않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FM을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건 우리 라디오밖에 없는데 라디오가 88에서 108MHz를 쓰고 있잖아요. 유럽의 북유럽 쪽에서는 FM을 그 디지털 FM으로 바꾼다고 그래요. 디지털 FM으로. 그래서 이제 FM 라디오를 거기는 다 바꿔야 돼요. 디지털 FM으로. 디지털 FM은 이제 내년에 디지털 통신을 배우면 아 이런 방식이구나라고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두 번째 주제에 첫 번째도 못할 것 같은데요. 말을 그래서 시험 범위가 아마 FM까지 될 것 같아요. 다음 주 월요일에 이왕 나온 김에 FM을 또 이야기를 할게요. 강의는 여기서 녹화는 여기서 끝내도 될 것 같아요.